안녕하세요. 법률고수 신중건 변호사의 3분 법률 시간입니다. 우리가 흔히 어떤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너 고소할 거야!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럼 상대방 같은 경우에 뭐 맘대로 해, 뱉지?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. 근데 이 고소와 비슷하지만 또 구별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고발인데요.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? 이 두 가지 고소와 고발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헷갈리는 이 두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.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이 구별되는데요. 예, 우선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, 이제 보통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거든요.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고요. 그 외에 범인이나 이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,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발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소는 피해자가, 고발은 그 외의 사람이.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. 고소장, 고발장 어디에 내야 될까요? 보통의 경우는 아, 내가 살고 있는데 내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보통은 내가 고발하거나 고소하려는 사람,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, 그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곳, 아니면 범죄가 발생한 곳, 거기를 관할하는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해야 됩니다. 물론 고소나 고발, 그 용어에 따라서 딱 국한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진 않아요. 그건 단순히 그냥 어떤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는 구별해 놓고 있긴 하지만 혹시 실수로 내가 뭐 고소할 걸 고발했다 하더라도 뭐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고소로 보고 아니면 고발로 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할 때 내가 고발한 사람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럼 어차피 나중에 수사를 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. 예를 들면 뭐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전화번호를 안다든가 아니면 뭐 주소만 안다든가 이런 것들 아는 데까지만 범위를 특정해서 누군지만 알 수 있게 특정해 놓으면 추적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내가 이거 이름을 몰라서 내가 고소나 고발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, 고소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취소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취소한 이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고발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고발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. 이해 가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